국내에서는 24세 이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14만 명이라고 하고요. 치료가 사실 잘 안 되는 병들도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요. 이렇게까지 괴로운 일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고요. 가족분들도 좀 도와드릴 방법이 있나요? 놀랍게도 저희도 있습니다. 11월에 S대학병원에 이제 중증소아 단기돌봄센터가 오픈이 됐습니다. 너무너무 다행이다. 눈물 나서 왜 여기서 눈물 나? 네. 우리가 그동안 시간을 연장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시간이 그냥 연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.